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마지막 주,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2014년도 여러분과 제가 볼 날이 이틀 남았네요. 자, 2015년도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신 2014년도에 저의 이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요번 주, 월요일, 화요일인데, 남았는데요.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배당락이라는 부분도 작용을 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요, 현재 1937.87포인트로 0.5%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당락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포함한다면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 그죠? 그 부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장 초반에 보다는 조금씩 올라가면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적인 포인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볼게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635억 원 그리고 886억 원의 각각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자, 우리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도 열심히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자, 132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33만 9천 원으로 0.9%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자, 현대차가 마이너스 1.1%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SK이닉스가 오랜만에 반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48,050원으로 2.2%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1%대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23만 9천 원으로 오늘 약보합권의 0.2%대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자, 현재 삼성 SDS가 2.6%대 오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만 천 원 나타내면서 지금 7,500원이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업종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그룹주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삼성그룹주가 움직일 때마다 지수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지수가 선방했던 부분 중에 또 한 개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제일 모직이라는 부분이 작용을 했고, 자, 삼성 SDS 또한 마찬가지로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 자체가 비성적인 시장의 분위기, 그만큼 올라가기 힘든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신규 상장을 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기세가 많이 쏠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입학하면 어때요? 입학생들 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졸업할 때가 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인기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장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그 당시에는 인기가 있겠으나 길게 본다면 그 인기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삼성그룹주 마찬가지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올 한해 가장 많은 변동폭이 나타났던 게 바로 삼성그룹주였습니다. 하지만 제일모직이 상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안정되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부터는 기업의 본질적인 실적적인 가치를 좀 더 명확하게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군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지노 관련 주들인데요.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L 세 개 다 2%에서 3%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카지노 관련주들이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중국 정부라는 부분이죠. 중국 정부에서 비리 척결에 대한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면서 지금 종목군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드라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라백 말 그대로 이제 베팅 금액, 이제 베팅 금액을 보면, 자, 일본인들과 그리고 글로벌 국가에 있는 세계인들의 베팅액 자체는 중국인들에 비해서 2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국인들이 상당히 통 크게 많이 베팅을 하고 간다는 거죠. 하지만 이 중국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실적과 연관이 있는데, 그 중국인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의 어느 정도 가치적인 부분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더 빠지고 있는 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영종도 복합 리조트도 중국인 때문에 이제 만든다고 얘기를 했던 거였죠. 자, 이 부분 좀 더 관건적인 부분이 되겠네요. 2015년에도 핫 키워드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은행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주들이 지금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왜 이렇게 빠질까요? 바로 핀테크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은행주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거죠. 자, 은행주는 말 그대로 예탁 금액 자체가 높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게 핀테크라는 개념 자체가 떠오르면서 예탁 금액 자체가 줄고 있다는 거죠. 왜? 카카오페이에서는 입금을 해놓으면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고요. 자, K페이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구글페이, 애플페이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예탁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은행에 대한 가치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 범위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오늘 또 은행주가 빠지는 이유는 배당락이라는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종목군도 한 개 볼게요. LG이노텍인데요. 자, LG이노텍이 10만 6,500원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오늘 2.4%가 올랐습니다. 자, LG이노텍 상담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맞죠? 상담 정말 많이 하셨는데 오르고 나니까 조용합니다. 예. 자, LG이노텍도 결국에 갔죠. 왜 갔습니까? 예, 바로 LED 업황에 대한 부진 자체는 이미 지금 다 노출이 됐다. 앞으로는 실적에 대한 분위기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여실히 증명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이 LG이노텍의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증권사의 리포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군데 바로 낮게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게 바로 대신증권이었죠. 자, 한번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이노텍 한번 같이 볼게요. LG이노텍. 자, 오늘 많은 뉴스들이 조금 나왔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 가지 뭐 증권사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와중에, 자, 뭐 기대된다라는 소식도 막 계속적으로 나왔죠.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군데 증권사에서는 오늘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부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레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왜 그렇게 내놓았을까? 자, 코스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오늘 539.58포인트 나타내면서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0.8%가 오르는 모습이고요. 자, 수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자, 외국인이 51억 원의 매수세 나타내고요. 기관이 30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개인이 6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볼게요. 다음 카카오가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1.9%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우, 셀트리온 오랜만에 올랐네요. 2.7%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진입을 하면서 5.7%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사회적으로 또 물의를 일으켰던 성형외과 의사가 또 소개가 됐는데, 그와는 별개로 대성의 이런 미적인 어느 정도 욕구는 꾸준히 계속된다는 게 바로 메디톡스의 주가를 보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종목들 같이 보겠습니다.
CJENM이 오늘 2%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아우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8%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서 시총 7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 컴투스가 오늘 4%대, 서울반도체가 3.5%대 강세 나타내고 있죠. 자, 모란 시장의 AI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AI주, 바로 백신 관련주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용 백신 관련주인데 이글벳, 파루, 그리고 대한유팜, 젤바이오, 대봉LS 다들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모란 시장이 지금 50년 만에 첫 휴장을 했답니다. 바로 AI 확산 우려감으로 인해서요. 그게 시장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백신 관련주가 크게 올라가고 있다. 자, 우리가 또 기억을 한 게 하셔야 되는 것은요. 자, 백신 관련주는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큰 시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아, 지금 계절적인 분위기도 분명히 따르고 있다. 그죠? 그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중국에서는 AI로 인한 사망 소식도 있었죠. 그 부분도 연관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전자결제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오늘 2%에서 3%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한국 정부인증도 0.5%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핀테크 시스템이 또다시 시장에 핫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이 핀테크 시스템도 우리는 핀테크가 좀 더 빠르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핀테크까지 설명이 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고요. 대신 IT와 금융이 융합된 기술이다. 그래서 예탁하는 금액 자체로 원래는 예금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지만 그 개념과 조금 다르죠. 알리바바가 왜 투자회사를 설립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유념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바로 은행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융합되는 게 바로 이 핀테크 시스템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환율이 1098원 60전으로 오늘 10전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 마감 예상 포인트는요. 제가 금요일날 1935포인트, 오늘은 1930포인트 또 낮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남은 거래인 이틀 남았습니다. 올 한해 마감하고 가셔야죠. 맞죠? 저희와 같이 마감하고 내년을 좀 더 좋게 보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상글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일 멘트고요. 네, 이성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내일, 올해가 마지막으로 시장이 끝나는 날이 단 이틀 남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0.5% 정도 빠집니다. 자, 배당락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1927포인트가 이론상으로는 빠져야 됐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수는 현재 어떻게 상승 중인 겁니다, 여러분. 요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코스닥도 흐름이 굉장히 좋게 움직여주고 있고 연말 랠리를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내일도 오를까요?
가능성이 있죠. 자, 오늘자 현재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까 이멘토님 봐주셨죠? 네, 외인 많이 팔고 기관 많이 팔고 있죠. 하지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의 큰 하락에 대한 염려보다는 상승에 대한 그림을 일단은 그려보자라는 거죠. 사실 배당락으로 인해서 1% 정도 지수가 조금 원래 흔들렸어야 됐는데 그렇진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1%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지수는 몇이다? 1958포인트 정도까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고민을 해본다는 거죠. 내일도 지수가 올라준다면 참 긍정적인 흐름이 1월 효과를 가지고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좋게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후장까지 꼭 기다리셨다가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멘토님 종목 보죠. 네, 이멘토님 종목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은요. 네,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가 셀트리온을 AS를 해드리고 몇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요. 오늘 지금 마이너스 나 있죠, 계좌가. 저기다가요. 몇 프로? 4.69% 더 하셔야 돼요. 배당락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이 빠진 거예요. 네. 근데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셀트리온 매수하신 분들 수익 중이십니다. 아셨죠? 수익 중이신 거예요. 저도 이제 포트 상황에다가 4.69%를 더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언제 나오냐? 배당은 언제 주냐? 배당 주를 언제 주냐? 4월에 줍니다. 매년 4월에 줬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좀 주식을 받으셔가지고 파시면요. 네, 맛있는 거 사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주가는 4월 이후에 그 4월 전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원익 IPS 말씀드렸죠. 자, 원익 IPS가 현재 4.7%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왜 급등합니까? 삼성에서의 투자. 자, 원익 IPS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적이 계속 어떻게 크게 올라간 종목이라는 거죠. 큰 걱정이 없다.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메토님도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할까요? 자, 네오이즈 인터넷 할게요. 네, 현재 뭐 만원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만원이라는 가격을 이제 제가 전문용어로 무슨 부분을 말씀드렸지? 바로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는 부분이었죠. 자,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손절과 터치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고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종목입니다. 더 좀비 좀 매도할까요? 인데요. 봐드리겠습니다. 자, 더존비존이 그간 많이 올랐습니다. 이슈는 여러분들 아시는 이슈죠. 네, 뭡니까? 당기순이익 30% 이상을 현금 배당 계획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배당 기준은 오늘 31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매수하셨으면은 배당을 일단 받으시게 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줄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좀 못해봤는데 일단 뭐 30% 이상 현금 배당 계획이 있다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파시면 배당 받죠. 네, 배당 받는 거예요. 제가 매도 의견 드렸어요. 왜 매도 의견 드렸냐면 실적을 볼게요. 자, 실적 포인트에서 영업이익 부분이 조금 많이 딸려요. 4분기 때 아무리 잘해도 작년치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배당은 받겠지만 이제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배당 매력도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졌잖아요. 왜요? 금요일까지 산 사람만 배당을 받으니까 매도하자는 거죠. 요거 수익 챙기시고. 왜? 실적이 4분기 때 안 좋더라도 작년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상승 분위기를 타기는 힘들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이슈로 올라갔지만 그건 이제 어떻게? 끝났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실적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시기다. 그러면 지금 수익 실현하시고 또 나중에 배당 또 받으시고 이러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부로봇 매도인데요. 이멘토님께서 도와주겠습니다. 네. 그 참 기업의 가치가 좋지 않은 부분 자체를 고가에서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매수가가 3,960원이라고 하시는데요. 참 이게 지금 고가 권역에서 잡으셔가지고 상당히 힘드신 과정이에요. 자, 이 동부 로봇이 있고 또 나머지 또 다른 여타의 로봇이 있습니다. 저는 여타의 로봇 업체를 추천을 했었죠. 그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라왔죠.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크게 뭐 방송 소개되고 난 다음에도 거의 뭐 지금 16%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왜 동부 로봇은 안 되냐? 그 외 로봇과는 또 다르냐? 아, 이 동부 로봇은 실적이 일단은 뒷받침되지 않는 게 첫 번째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유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상승이 붙을 때 올라갔습니다. 요 올라갈 때 이유가 뭐였죠? 바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고가 권역에 갔을 때 또 뉴스가 한 게 더 나왔죠.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이라는 거였죠. 자, 몇 가지 계좌가 안 되는 곳에서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졌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정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올렸다가 될 수 있겠죠. 자, 주가 추이를 한번 크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놓고 한번 보시면, 자, 고가 권역 자체 어때요? 이 자리 자체를 이익 실현하고 나오는 현적이죠. 자, 지금 갭 하락도 나왔고 밑에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기술적 반등을 조금 기다리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까지 조금 힘들 거예요. 그 가격대까지 조금 힘들다고 보고, 대신에 반등 넘으면 언제까지 반등 나오냐면 3,300원에 3,400원대를 일단은 손절을 선으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까지 반등을 기다려보시고 혹시나 이대로 빠져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빠져나갔을 확률도 우리가 놓지 않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요 자리면 하단에 2,900원 자리, 그 자리를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자리에 꼭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쌍방울 매도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쌍방울을 매수가가 1,030원이세요. 비중은 50%입니다. 자, 거의 뭐 매수가 오늘 뭐 최근에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추세의 하단을 맞추셨는지는, 자, 이런 그림 맞추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뭐 거의 이 정도 추세는 보신 것 같아요. 자, 매수하신 이유는 겨울 수혜주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그냥 테마성, 그런 포인트, 기대감에 따른 부분이죠. 자, 실적이 4분기 때 항상 좋긴 하지만 현 구간 때 실적으로 따져본다면, 네, 많이 적자를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였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그 흐름 자체가요, 이미 좀 나왔거든요. 네,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주가가 빨리 올라갈, 다시 올라갈 가능성 자체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자리다. 이게 딱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내려가서 1,000원을 깨버리면은 골치가 아파지는 거고, 다시 올라가버리면 1,100원 정도 자리에서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쌍방울을 비중 50% 넣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그 주식을 되게 조금만 하시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작으시겠죠. 50% 담으셨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손절가 1,000원 생각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저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왜냐? 너무 비중에 대해서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뭐 금액이 작으셔서 비중을 작게 줄이면 돈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차라리 금액을 늘리셔서 비중을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죠. 지금 이 종목을 너무 많이 담는 건 약간 좀 리스크하다. 그래서 조금은 주의를 해보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데이웨이텍 매도인데요. 이멘트님께서 도와주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 매도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대유 에이텍을 문의를 하셨는데 지금 뭐 매수가를 조금 밑에 하방권 여기 다시 내려왔죠. 매수가가 얼마였죠? 아, 1625원. 아, 딱 본전 가격대신데요. 20%. 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빠져나오시는 게 맞아요. 지금 자리에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고가 권역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빠지는 곳이다, 그죠? 하지만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물량을 모으는 패턴으로 조금 보시는 게 맞아요. 물량을 조금 모으는 패턴이고, 자, 거래량이 하단으로 갈수록 일단 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기 맞습니다. 자, 대유에이텍 어떤 회사면 휠베이스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알루미늄 휠 베이스인데요. 이 기업 자체는 신차에 대한 효과 자체를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자, 신차는 출시가 됐죠. 자, 기아에서 신차가 몇 개 나왔었고, 그리고 현대도 마찬가지로 신차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판매량입니다. 몇 대가 팔릴 수 있을까? 하지만 내수시장이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주가가 이렇게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행보성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제가 차라리 조금 뭐 빠져나오셔서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PER 밴드로 보면 지금 48배입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림 매수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하림이 오늘 빠지는 이유가 이제 조류독감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육개 가격이랑 돈육 가격이요,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에서 조금 주가도 다시 한번, 매출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 이제 커진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좀 안정권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종목이죠. 자, 근데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류독감이 생겼으니까 매수 기회라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항상 그랬어요. 이쪽 6개 관련주들은요, 조류독감이 생기고 난 이후에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가 항상 매수하기에 최적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 조류독감으로 인한 부분이 좀 시장의 이슈가 크게 됐어요. 아시겠지만 어제 뭐 저녁 9시 뉴스, 8시 뉴스에 막 빵빵 나왔던 게 이제 모란시장 얘기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주가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오늘 첫날 빠지는 거잖아요.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좀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어디를 보면 되냐? 이거는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들을 보시면 되냐면 파루나 제일바이오 이런 종목을 보시면 돼요. 이 조류독감 관련주들이 갑자기 오르지 못하고 정체하는 모습이 이틀 정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아니면 크게 빠지거나. 그 포인트에 맞추셔가지고 어디로 이동해야 되냐? 바로 하림을 그때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매수하기에는 약간 좀 빠른 감이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항상 12월, 뭐 1월 초, 항상 계속 이때 조류독감 얘기 돕니다. 독감이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죠.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다시 올라갈 때. 내년부터는 어쨌든 올해 하반기보다 실적이 크게 개선됩니다. 왜요? 6개 가격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래서 조금만 참으셨다가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갈 때 그 포인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LG이노텍 매도인데요. 이벤트 좀 도와주시죠. 네. 보유하고 있으면 바이오 수익 나잖아요. 예?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 난다니까는 몇 번을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국에는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눈에 사람들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일반화의 오류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신 것 뿐이에요. 기업에 대한 부분만을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 날까지 참 LG이노텍이 여기에 상담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매번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넘어갔던 부분인데, 자, 그분들이 다 지금 조용하세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봐요. 이 주가가, 보세요.
우리가 눈을 현혹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만 주식으로는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올라갈 때 무엇 때문에 올라왔어요? 실적 때문에 올라왔어요. 실적이라는 분명 명분이 있었고 거기에 주가가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그런데 빠지는 데는 이유가 없죠.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왜 빠졌을까요? 그러면 실적은 좋아졌기 때문에 주식은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걱정이 될까? 이 평선에 대한 지지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다 보니까. 하지만 주가는 어때요? 곧장 올라가면 또 못 사게 되죠. 네?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못 사죠. 이런 모습입니다. 시간이 얼마 걸리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서 본인이 1억이라는 금액으로 주식을 하는데 거기에 종목 한 개가 마이너스 20%가 났어요. 손절하시겠습니까? 손절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금액대가 커질수록 당연히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대신 차트는 차후 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차트를 계속적으로 보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나는 그냥 투자자가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는 기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내년에는 더욱더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30% 변동성이 이제 상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된다면 차트와 맹목적인 기술자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LG노텍 이제는 이익실현을 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자리도 좋고요. 만약에 제가 이익실현을 이 종목으로 한다면 지금 12만 7천 원까지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만 7천 원에서 13만 원대 대신 1차적으로 저항이 올 수 있는 가격대가 바로 이 자리 11만 5천 원대인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종목 좀 더 홀딩하면서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캠프로닉스 매도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캠프로닉스도 배당락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4.46% 정도 밀리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놀랄 필요는 없으시고요. 현재 수익권에서 마이너스 4.46% 더 하시면 돼요. 자, 캠프로닉스 무선 충전 핵심 수혜주 식각 업체 갤럭시 노트의 식각을 식각 업체에 대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적으로 역시 수주를 역시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많이 밀렸었어요. 6,400원까지 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어떻게 상승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9,600원 매수하셨습니다. 언제 매수하는지 모르겠으나 최근이시거나 아니면은 그 전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는 판단은 이건 것 같아요. 실적이 좀 사실 많이 개선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요 포인트에서 요 정도 라인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 잡을게요. 요 정도 라인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요 정도 라인까지. 한 여기 정도까지 한 10,000원 초반대 10,100원, 200원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이 올라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근데 9,600원이시죠? 지금 근데 어떻게 해요? 4.5% 정도가 배당락으로 빠지신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손해 구간은 어떻게? 아니신 겁니다. 거의 똔똔 수준이신 거예요. 대신에 근데 제가 볼 땐 다시 이거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00원에 올라갔을 때 정리를 하시면 배당까지 하셔서 약 14% 수익이 나실 수도 있는 구간인 것 같네요. 그래서 10,000원 정도 올라가면 그때 좀 정리를 하시고 지금으로서는 일단 조금 지켜보자.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꺾였지만 그래도 개선 상황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하반기 들어서 올해 하반기 들어서요. 그래서 그 포인트 보시고 내년은 올해보다는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팔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펜오션 매수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오션 또 차트를 또 들이미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지금 팬오션 차트로 제가 그럼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의 가치는 안 좋죠.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면 자, 관리 종목이라고 이제 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관리 종목 아니면 투자 주의 종목 이런 거는 이제 내년 되면 극히 거래량이 크게 줄겠죠. 왜? 자, 변동폭이 30% 나는데 쉽게 사지 못하죠. 네, 맞죠. 뭐 사더라도 뭐 찔끔 사겠죠. 자, 그러면 뭐 올해까지죠.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기념 삼아 요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월봉에서도 참 나타나기 힘드네요. 자, 일봉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일단은 투매성 물량 자체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죠? 빠지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복과 권역 자체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윗꼬리가 조금 달렸어요. 예,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죠. 왜 달릴 수밖에 없습니까? 자, 앞에서 해당하는 요 물량 자체가 지금은 저항에 대한 움직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 가격대, 2800원 위로는 저항에 대한 가격대가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매도에 대한 세력이 우세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주가가 이렇게 올리려고 하더라도 쉽게 올라가지는 못하죠. 왜? 바로 이거는 매수에 대한 세력이지만 여기 앞에 있던 건 매도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맞고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한 번 더 맞춰서 올렸는데 요 그림은 어떻게 해석할까? 자, 요 자리까지 한 번 더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자, 한번 어느 정도 설거지 물량을 한번 크게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매집이 좀 더 들어가야지만 이 2800원 자리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하지 마시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으시는 그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 성호 하이텍 매수인데요. 봐드리겠습니다. 성화이텍이 많이 밀렸어요. 그간 9월달 말부터 해서 시장 안 좋은가 동시에 그냥 쫙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려왔습니다. 18,000원부터 12,000원까지 수직 낙하했죠. 자, 사실 성화이텍은요 추세상의 라인에서 볼 때 요런 정도 라인이 참 잡혔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라인이 잡혔던 그런 종목이에요. 흐름에서 보건데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이렇게 보이긴 했지만 깨고 내려가면서 또 회복이 안 될 경우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 포인트에서는 사실 손절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자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밀려갑니다. 근데 이게 다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올라갈 그런 흐름이 조금 눈에 들어오니까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수급상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속 외인들 팔아 제끼고 있고 기관도 어떻게? 일단 매도 우위가 맞아요. 개인만이 어떻게? 사고 있다. 자, 오늘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장 아직 잡히는 부분은 없는데 현재창 열어보겠습니다. 현재창 열어보니까 외인과 서로 외인들이 매수 매도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기관이 조금 팔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데 결론은 뭐다? 아직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이른 감의 수급과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거리 많지만 실적이 좀 좋아도 작년치랑 비슷한 수준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이 다 팔고 나가는 흐름들이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보이던가 그게 아니면 실적의 개선상이 확실하게 나와주는 그런 보고서들이 좀 보이던가 둘 다 필요한데 둘 다 안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럼 당장에 지금 매수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요행을 바라고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X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반도체 매수인데요. 이멘트님 도와주세요. 네, 서울 반도체 뭐 사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항상 이게 돌아서고 나면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항상 노리세요. 자, 항상 느린 타이밍에 들어가서 얼마를 드시려고 지금 들어가시는지 저는 그거를 조금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항상 이게 정해진 루트입니다. 요 정도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오늘 또다시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자, 일단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빠졌던 이유부터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보지 마시고 기업의 가치를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이거? 자, 빠졌던 이유는 바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빠졌다, 그죠?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빠졌고, 지금 다시 이렇게 오르는데, 오르는 이유는요?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오릅니까? 아니죠. 오르는 이유는 중국에서 LED 보조금 자체를 이제는 없애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아,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의 LED 종목군들이 매력이 발생이 되겠구나.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원래 뛰어났고, 자, 중국 시장도 우리나라가 뚫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자리에서 주가 자체가요. 다시 한번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가 권역 자체, 이 자리가 지금 저항권의 움직임으로 분포가 되어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이 자리 자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실적으로 빠졌으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실적이 개선되었다는 뉴스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기조 효과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런데 왜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 바로 지금 자리는 어차피 시간을 길게 봤을 때는 저가 권역에 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뭐 한 달 보고 이렇게 본다면 제가 이 지금 자리는 저가랍니다. 저가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안에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을 거라고,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시고 상단의 가격 자리, 바로 3만 원대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매수로 하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SDI 매수입니다. 보겠습니다. 삼성 SDI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별다른 뭐 말씀드릴 거 없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보기 싫으시면 계좌 하나 만드셔가지고 사신 다음에 넣어두시면 되고, 신규 접근에 대한 이유를 드려보자면, 삼성테크인을 하나 쪽에 넘길 때, 삼성에서 화학 다 넘길 때 SDI의 부품 납품하는, 제품 납품하는 회사들은요, 하나도 안 넘겼어요. 2차전지 납품 회사들은요. 왜요? 수직 계열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SDI 2차전지 관련해서. 그래서 그 회사들은 어떻게 삼성에서 키우겠다는 거죠. 삼성 SDI는 삼성의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시간을 가지시고 가져가신다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회사예요. 지금 내년까지 시장을 보면서 가져가면요, 정말 재밌는 수익이 정말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20% 30%까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보다는 오히려 좋은 매수기를 판단하시고, 아마 질문 주신 것도 저와 생각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는 이거 어떻게 걱정 없다, 그냥 매수하실 때 어떻게 분할 매수로 내년 1분기 안으로만 천천히 매수해보자, 이렇게 또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CJ E&M 매수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참 그렇네요. 뭐 씁쓸합니다. 제가 종목 추천을 해놓았는데 또 매수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 자, 일단은 뭐 CJ E&M 좋습니다. 매수를 조금 하시길 바라겠고요. 대신 시간을 조금 길게 투자하세요. 어차피 투자자 입장에서. 대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5%만 뭐 비중을 싣는다, 그렇게 대응을 하실 거면 사지 마세요, 차라리. 그렇게 단타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우리는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 그것은 심려를 끼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주는 행위예요. 그렇게 매매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렇게 물어보셨고 사실 거면 조금은 시간을 가지시고 투자자 입장에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략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자,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신용 물량이에요. 이게 방송에서 소개가 조금 많이 되면 이렇게 신용 물량이 쌓입니다. 자, 키움증권에서 신용 거래를CJ E&M으로는 지금 할 수 없다라는 그 신용 물량이 초과됐다라는 뜻입니다. 신용이 빨그 검정색으로 들어와 있던 거는요.
자, 그러면 키움증권에서 지금 신용을 쓰면서 지금 들어왔는 것은 누굴까? 아, 바로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겠죠. 온라인 그 오프라인 매장이 하나도 없는, 한 개밖에 없는 키움증권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주가 자체가 하단권역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자, 저는 지금 주가에서 그러면 회사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CJ E&M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바로 기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변화가 됐기 때문이죠. 바로 게임 산업 자체, 게임에 대한 지분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를 다시 한번 크게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올랐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게임 산업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방송 영화 산업이었습니다. 자, 그럼 게임 산업에 대한 부분이 여기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상으로 봤을 때, 자, 하단 권역까지 내려왔죠. 하지만 올랐을 때 이유는 방송 영화 게임이었다면 지금 게임만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방송 영화가 없는 상태의 주가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해드렸던 겁니다. 아무 입이 추천했던 거 아니고요. 하지만 거기에서 미생이라는 부분 드라마가 크게 떴죠. 그리고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크게 떴고, 그럼 방송 부분은 어느 정도 메커니즘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영화 산업을 한번 보자고요. 자, CJ E&M에서 투자까지 들어갔던 회사가 뭐였습니까? 바로 명랑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4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견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발견될 수 있을까? 저는 긍정적인 요건으로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 자리도 무난한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우 매도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동우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닭고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할인과 마찬가지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할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조류독감 관련주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맞춰서 어떻게 매수를 해보자. 분할 매수로. 동우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매수는 3,650원에 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정은 끝난 후에는. 왜요? 6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어떻게 해요? 조정을 거치는 겁니다. 참 핑계거리 좋죠? 그럼 다시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가 볼 때 매수가까지는 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커 보여요. 정 걱정이 되신다면은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올라가면 그때 어떻게? 어떻게 하자?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심택입니다. 매수해야 될까요?인데요. 이벤트님 도와주시죠. 네. 매수는 하지 마시고 반등을 조금 더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제 가족분도 몇 분 들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일단 이익 실현하고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단기적인 고점이 조금 정해져 있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택이 샤오미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샤오미가 지금은 또 정체 과정을 겪고 있어요. 중국 말고는 샤오미 휴대폰을 많이 사는 곳이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그 샤오미 폰으로만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고가 권역 자체는 이 11,000원권인데 이 11,000원권 근처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시청자님이 사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오르면 11,000원밖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금액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를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로 잡아놓으세요. 그래서 그때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도와드렸고 내일 2014년 증시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선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